안녕하세요. 더카피 기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스트라이먼 회사의 이리듬이라는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앰프와 캐비넷 시뮬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게 앰프예요. 그냥 이게 콤보 앰프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앰프랑 9가지의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첫 번째는 팬더, 두 번째는 복스, 세 번째는 뭐 마샬 이렇게 대표적으로 돼 있고요. 9개의 캐비넷은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번 테스트해보고 지금 가장 좋은 저한테 맞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복스 앰프에 3번 캐비넷 사용 중이고요. 드라이브 노브는 아예 0으로 넣어서 클린 톤으로 만들었고요. 3밴드 EQ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12시를 향해 있고 룸 리버브는 지금 네 완전히 꺼놨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기타는 스콰이어 기타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뭘 찾아보다가 줄리아 앤 유진이라는 유튜버께서 이렇게 또 다와서 찬양회를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백킹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지금 이리듬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페달보드에 사용된 이펙터는 지금 잔네이 그리고 TS9 한 개입니다. 총두 개죠. TS9 오리지널 아니고 스쿨뮤직에서 네, 싸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네, 한번 녹음을 해보고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라 해봤자 뭐 이렇게 캠퍼 그리고 이리듐, 뭐 페달보드, 기타 몇대 이렇게 있는데 앰프라고 쓸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리듬이랑 또 캠퍼가 지금 핸드폰 밑에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다 좋죠. 당연히 캠퍼 당연히 좋고 이리듬도 되게 너무 좋은데 캠퍼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펙터를 같이 물려서 사용했을 때 좋아요. 좋은데 디지털 냄새가 좀 나요. 아무래도. 근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페달보드랑 같이 물렸을 때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막 디지털적이다라는 느낌을 잘못 받겠어요.
오히려 캠퍼보다는 좀더 따뜻하고 약간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내주고요. 이걸 또 제가 클린 톤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이제 이펙터를 안 쓰고 1위드만 사용해서 드라이브 노브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보면서 사용해 봤는데 드라이브 소리는 캠퍼에 못 따라와요. 네, 캠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앰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에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IR을 뭐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IR이 지금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편의성 그리고 사운드적인 거랑 이제 뭐 실용성을 따졌을 때는 이리듬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되게 노브들 같은 경우도 만지면은 직관적으로 되게 톤이 딱딱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캠퍼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부족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베이스, 트레블, 미들, 뭐 프레센스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만 땅으로 주고 다 깎아도 가끔은 아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나 싶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돌려도 톤이 바뀐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민한 이 점이 마음에 들고요. 페달보드랑 지금 사운드를 테스트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리듬을 굉장히 좋은 이펙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앰프를 들고 다니시거나, 혹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앰프 헤드랑 옥스를 들고 다니시거나, 저처럼 캠퍼를 들고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 작은 놈 하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딩에 넣고 다녀도 돼요. 그럼 앰프를 패딩에 넣고 다니는 격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네? 지금 21세기에 딱 맞는 이펙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도 다 비교해 보시면서 이리듬에 대한, 네, 이리듬을 구매하실 때,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모노랑 스테레오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지원되니까 스테레오로 해서 뭐 DI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믹스로 보낸다던가 되게 좋죠. 캠퍼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가 되는데 네, 그냥 네,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안 써봐서 스테레오로 귀찮아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막 캠퍼는 막 뒤로 가서 막선 꼽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얘는 그냥 발 밑에 내는데 내려놓고 딱딱딱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강추합니다, 진짜. 이리듬 너무 좋습니다. 이리듬 사시고, 중고로 팔아도 한 4만원 손해보고 파는 격이 되더라고요, 미래 보니까. 한 49에서 48에 팔리고 있어요. 신품은 52,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시고 마음에 안 든다, 아,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파세요, 중고로. 그러면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한번 똑같은 곡을 녹음해서 캠퍼랑 이 리듬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비를 이제 구매하실 때 네, 한번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강추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